2004년에 발표한 어머나, 예, 정말 어머나 어머나 했고요. 트로트가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김수희 씨 애모가 93년에 상을 받은 이후에 최초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20대 여가수가 트로트로 데뷔해서 크게 성공한 게 장윤정 씨가 예, 최초라고. 네. 야, 근데 올해가 데뷔 벌써 그러면 아, 데뷔로 치면 20년이에요. 20년. 네. 20주년입니다. 데뷔 네. 20년이면 이제 가면 거의 다 후배 아닌가요? 애매한 게 트롯 쪽에 가면은 아직도 막내고요. 네. 네. 아. 이제 또 이쪽에 오면은 네. 너무 대선배님이고 막 그래서 좀 애매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근데 이제 그 제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봤더니 레전드 특집이 있었어요. 레전드 미션에 레전드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거기 남진 선생님이 나오셨고 네. 김연자 씨가 나왔었어요. 네, 네, 네. 대선배님들이 계시고 장윤정 씨가 이제 중간에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중심을 엄청 잘 잡아주고 있더라고요. 내가 전화할 때 누구보다 예뻤고 정말 잘했어요. 난 칭찬해주고 싶어요. 고생했어요. 네. 그 선배님들 입장에서도 너무 어린 후배들하고는 잘 이제 이렇게 교류가 많지가 않으시니까 네. 그 자리마저도 어려우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 다리 건너갈 수 그치, 있는 이렇게 진검다리 같은 돌다리 같은 역할은 제가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드실 때는 저를 혼내세요. 네가 애들 관리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느냐. 트로트계 반장이네. 반장이고. 네. 아니 죽인 것 같아요. 뭐. 여기서도 맞고. 아니, 그만큼 이제 잘하시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 하시는 거 보면 되게 애정이시 하는 게 너무 프로그램 많이 보시나 봐요. 그 프로그램 애정력이. 아 예. 군부대. 예예. 예, 진짜 재밌고. 예.